안녕하세요, 몽중나라입니다. 이 인사 좀 오랜만인 것 같죠?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이니까 초심 찾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면 약 1년 반 전에 올린 이 영상이 1000만 조회수를 훌쩍 넘었거든요. 그래서 기념으로 찍는 2탄입니다. 지난번에 쓰고 넣어놨던 물감을 다시 꺼냈는데 부족한 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필을 샀습니다. 구성은 거의 비슷한데 보글보글 요리놀이에는 없는 이 짙은 파란색이 하나 있고, 반대로 전에 천사채 만든다고 다 쓴 이 투명색은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맨날 반투명 클레이 타령을 하는 사람인데 조금 난감하지만 그건 만들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고, 무엇보다 이번에 뭘 만들 거냐면요, 지난 영상에서 만든 회 한 접시보다 좀 더 다양한 색을 활용해보기 위해서 비빔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지난번엔 바다였으니까 오늘은 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뭘까요? 영혼이 가출한 고사리입니다. 좀 더 짙은 색으로 만들어서 써줘야겠어요. 여러분에게 비빔밥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는 뭔가요? 저는 그게 고사리 나물입니다. 자, 우리 저번에 한번 해봐서 이제 짬이 조금 있잖아요. 물을 부어주고 표면만 굳힌 다음에 빠르게 물을 따라버립니다. 그리고 고사리 특유의 느낌을 좀 내볼게요. 중앙에 선을 놓고 옆구리를 찌르고 이렇게 뜯어서 잘 데쳐진 좀 자유분방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오래 넣어두면 오버콕돼서 완전 쪼그라드니까 적당할 때 건져줘야 됩니다. 고사리 다음으로 제 비빔밥에 선택된 재료는 표고버섯입니다. 지금 이 흰색 물감이 너무 백지장 화이트라 좀 더 버섯버섯한 색으로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생 표고버섯이면 모를까 이게 익힌 버섯이라고 하기에는 투명도가 조금 아쉬워요. 투명 물감이 필요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물을 섞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문득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개구리알도 그렇고 아쿠아매직도 그렇고 원리가 뭐 엄청 거창한 매직은 아닐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이 염화칼슘과 이 알긴산 나트륨이 만나서 생기는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잘 굳을지 한번 물에 넣어볼게요. 셀프 투명 물감 제조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물에 좀 잘 안 녹아서 미친 듯이 저었더니 기포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기포가 빠질 동안만 잠시 덮어두고 다른 것부터 만들어보죠. 쉬운 것부터 해치웁니다. 당근. 사실 당근은 집에서 내가 비빔밥을 해먹는다면 굳이 넣어 먹지는 않겠지만 색이 예쁘니까 이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초록색의 나물입니다. 사실은 시금치를 생각했었지만 시금치를 시금치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아쿠아매직 물감 조합으로는 시금치만큼 짙은 고채도의 초록을 만들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초록색의 나물입니다. 데친 나물의 이 쭈그람을 살리기 위해서 클레이 질감 낼 때 쓰던 걸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꾹꾹 눌러서 질감을 남겨주고 충분히 얇아졌을 때 안쪽으로 밀면서 주름도 좀 잡아봅니다. 이게 이렇게도 되네요. 당근은 이제 그만 응고되도록 집으로 옮겨줘도 될 것 같아요. 맹물로 옮겨주고 이 유사 시금치를 그 집에 옮겨주겠습니다. 혹시 집을 헷갈리면 안 되니까 맹물, 맹물 아님 확실히 써두는 게 좋겠어요. 자, 그 사이에 직접 만든 투명 물감에 기포가 다 빠졌습니다. 해초에서 추출한 물질이라 이렇게 점성이 느껴집니다. 냄새도 실제로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요.
아주 투명하네요. 아까 만들어둔 버섯 컬러에 더해줄게요. 짙은 갈색도 만들어서 약통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슬라이스한 버섯의 형태로 만들어줄게요. 평평한 그릇 위에서 만들고 이 상태로 물을 뿌려서 응고시켜줍니다. 아까 시금치 같은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형태를 잡아야 되는 건 다 응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 안에 풍덩 넣어버리면 안에 물감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모양이 좀 이상하게 굳더라고요. 얘는 완전히 응고된 후에 다시 슬라이스를 해서 써주겠습니다. 투명 물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료, 애호박입니다. 쇼츠를 보다 보면 물감을 이렇게 섞어서 한 번에 지정된 색깔을 조색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꽤 나오던데 지금 혼자 마음속 나 혼자만의 챌린지를 해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애호박 속살. 한 방에 색깔이 나온 것 같나요? 제 느낌에는 노란색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그랗게 펴주고 한 톤 짙은 색. 근데 이제 물을 좀 섞어서 묽게 만든 물감을 테두리에 둘러줬어요. 그리고 더 진한 색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두 애호박이 하나가 되어버렸네요. 색을 미리 만들어놨어야 됐는데 실수했습니다. 물! 이게 최종 결과물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중앙에 씨 부분을 좀 찔러봤어요. 도라지나물도 넣습니다. 세로결을 내보기 위해서 이렇게 찹찹찹 해봤는데 이거 뭔가 배추줄기 같지 않나요? 솔직히 원하던 느낌의 세로결은 아니지만 뜻밖의 수확입니다. 이 방법으로 좀 이따가 김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반을 가르고 너무 반듯하지 않도록 손으로 뜯고 다듬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비빔밥에 들어갈 마지막 재료, 맛과 색감을 책임져줄 육회입니다. 아까 시금치 만들 때 썼던 방식을 써줄 건데 이번에는 눌러도 물감이 옆으로 도망갈 수 없도록 이렇게 깊은 그릇 안에다가 작업을 해줄게요. 마블링 만들어서 물 넣고 쿡쿡 찍어줍니다. 육회처럼 얇고 길게 잘라줬어요. 진짜 생고기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확실히 아쿠아 매직은 이 특유의 물성이 육회나 지난번에 만든 회처럼 날것의 무언가를 만들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밥을 앉혀볼까요? 사실 처음엔 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했는데 금세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내로 밥 한 술이나 뜨겠어요? 꼼수를 쓰기로 했어요. 가래떡 자르듯이 잘라줍니다. 비빔밥 그릇으로 오늘 이거를 들고 왔는데 양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물감이 동나버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한두 술 정도는 뜨겠네요. 불 올리고 뚜껑 덮어서 밥을 짓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준비해둔 재료를 손질할게요. 배가 빵빵해진 버섯은 슬라이스하고 모양을 좀 다듬어줬습니다. 초록나물은 손으로 찍고 당근이랑 애호박은 채 썰어서 준비할게요. 애호박이 꽤나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모아두니까 진짜 채소 모듬 같네요. 아, 그리고 아까 김치를 만들어 봐야겠다 했었죠? 오늘 영상에서 활용한 기법을 총망라해서 김치 조각을 만들어 봤습니다. 왠지 좀 따끈한 국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시원한 콩나물을 좀 준비해주고 국물을 넣어서 김치 콩나물국을 만들어 봤습니다. 국물은 식용색소와 물감의 도움을 받을게요. 근데 주변에 이거 완성된 사진을 보여줬더니 백김치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백김치로 할까요? 자, 이젠 밥이 다 됐겠죠? 얼마 없는 밥 잘 긁어 모아서 바깥쪽 위주로 놔주고요. 대접에 때려놓고 이렇게 비벼먹는 홈메이드 비빔밥에서는 솔직히 사치인 예쁜 플레이팅을 해줄게요. 중앙에 육회를 올리고 노른자 있어야죠. 작은 컵에다가 물감을 짜놓고 이렇게 살살 흔들어줍니다. 진짜래도 믿을 이 노른자까지 올려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고추장은 셀프입니다. 몽중다가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